안녕하세요. 평촌서울대병원의 김준배 원장입니다. 인공관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인공관절이 많은데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한국형 회전 인공관절의 장점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한국인들의 무릎이 서양 사람하고는 좀 모양이 달라요. 현재 수입되고 있는 많은 인공관절 모양들은 다 서양인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 만든 인공관절을 끼면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500명의 환자에 대해서 수술 중에 다 쟀어요, 일일이. 한번 보세요. 한국 사람 무릎을 모양을 이렇게 분석하기 위해서 부분 쟀어요. 현재 쓰고 있는 인공관절과 비교를 해봤어요. 재밌는 걸 발견한 게 한국 사람들은 앞에가 좁아요. 뒤에는 넓어. 그리고 요 뒤에가 우리가 한국 사람 많이 쪼그리고 앉고 바닥 생활 하잖아요. 양반다리하고 앉고 그러다 보니까만 요게 짧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서양 사람을 갖다 꼈더니 한국 사람은 이렇게 짧은데 긴 걸 갖다 꼈더니 이렇게 길어져요. 뿐만 아니라 앞에도 좀 튀어나오고 모양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무릎이 덜 구부러지고 수술을 해도 아픈 경우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형 회전 인공관절을 썼을 경우 보세요. 뒤에가 딱 맞아서 훨씬 더 실제로 결과를 보면 잘 구부리시고 아주 편안하게 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 중에 대부분 모르고 계시고 빠뜨리고 있는 게 있어요. 수술 후 재활 운동입니다. 한국 사람들 많은 분들이 수술만 잘 받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결과가 좋을 거를 기대하세요. 본인 노력 아무것도 안 하고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우병원은 인공관절 수술 한 총 만예 또 특히나 한국형 회전형 인공관절 나온 이후로 한 6천여 정도를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경험이 축적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었어요. 이 부분은 수술한 날짜별로 우리 일기 형식으로 오늘은 뭐 하세요? 또 오늘 3일째 뭐 하세요? 퇴원한 후에 한 달째는 뭐 하세요? 운동은 뭐 하세요? 이런 거를 다 만들어놨어요. 자, 요것만 따라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최소한 수술 3개월까지는 저희가 초기라고 불러요. 수술하고 3개월까지는 정말 집중적으로 신경 쓰셔야 돼요. 지금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 운동하세요 그러면은 무조건 걸으세요. 운동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아, 나 운동 많이 하지. 뭐 하시는데 2시간 걷지. 자, 인공관절 수술하고 2시간 걸으면 무조건 아픕니다. 수술하고 나서는 근력 운동부터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컨트롤 받고 운동하셔야 되고 초기에는 무릎이 잘 펴져야 돼요. 무릎이 구부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에는 무릎이 쭉 펴지 그리고 다리가 힘이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육 운동하시고 다리 펴기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걸을 때도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걸 기억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